오메! 뭐야? 완전 다 박살 났어. 얼. 테이프도 완전 고장났어. 뭐야? 웨이야, 반갑습니다. 블레이드 위버예요. Five Nights at the Creepy Crab 3. 스폰지밥이 프레드의 피자 가게 스타일로 나온 게임이라고 해요. 챕터 3인데 챕터 1, 2도 있나봐. 일단 챕터 1, 2는 못해봤고 챕터 3가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뒤에 로봇가 막 움직여. 아무래도 스폰지밥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애니메트로닉스처럼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내용인가봐.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냉전 이후 버려진 채로 거대한 철구조에 물이 있다. 배가 가라 앉았나봐. 거기서 이제 퓨즈를 교체를 하면서 밤을 지새는 게임인 것 같거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 I'm sad that I never got to meet you in person. Not under good circumstances, at least. 오만. 뭐지? 뭔가 터널 같은데? 계단이 있고 터널 안에 이렇게 파이프가 있어. 걸어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나왔다. 어? 로봇인데? 아, 눈앞에 로봇이 있었어. I would like to stop this. My mind and body are no longer my own. They belong to him now. I cannot help but revel in the immense strength I have been given. 궁금하다. 재밌을 것 같아. 뭔가 파워가 100% 있고 퓨즈 박스 있고. 퓨즈 박스? 뭔가 불이 톡톡 튀고 있어? 퓨즈가 들어지는데? 테이프가 있어? 에이? 이거 뭐야? 어? 오른쪽 좌측 뭔가 버튼이 있고 TV는 소니가 아니고 보니야. 이거 뭐야? 퓨즈? 두 개밖에 안 들어져. 일단 전원을 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오케이. 깜짝이야? 혼란. 어? 뭔가 줄었다 켜졌다 그런다? 어? 아, 이게 CCTV인가 봐. 오른쪽? 왼쪽? 뭔가 조그만 보니 TV에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고 있네? 벤트도 있고? 테이프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우와. 이게 여기서 어쭈? 어쭈? 뭐야, 파워 확 떨어져! 뭐야? 잠깐만. 퓨즈, 퓨즈. 아, 퓨즈가 개수가 있네. 파워 너무 떨어지는데? 아, 파워 다시 찬다, 끄니까. 다시 또 줄어. 아, 여기 올라갈수록 내 파워가 줄고 얘가 내려갈수록 내 파워가 올라가네. 그리고 코어 그 온도도 있어. 아, 이거 지금 TV 껐구나. 모니터는 켜야지. 뭔 봐야지 뭘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CCTV에는? 빨간 버튼은 뭐지? 이게 안 눌러지거든? 커피도 있고. 아, 파워 파워 파워. 왜 그래? 퓨즈를 갈아 끼면 되지 않을까? 일단 한 번 넣으니까 갈아 끼진 않는데? 그럼 두 개 왜 준 거지? 이 최고 파워거든? 와, 이것도 전기와의 싸움. 이제 게임이 무섭다기보다 이제 분위기가 무섭다기보다 전기가 무서워. 전기가 파워 좀 차고 있어. 다시 금방 찬다 그래도 스피드 있게 차네.
와 86%까지 채웠어 그래도. 일단 내리는 게 다 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시스템은 100%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전기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코어 템포도 막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절약을 하면서 코어 올라가죠 다시. 하지만 다 꺼졌기 때문에 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야. 일단 모니터라도 좀 켜볼까? 오 뭐 왔어! 잠깐만. 오 마이! 로뮤직은 뭐지? 이거 껐다 켜나 뭐 똑같은데? 이게 이거랑 연결이 있나? 해볼까요? 아니 노래가 나오진 않아. 일단 요 펌프가 아마 이 온도 관련된 것 같아. 너무 내려가도 안 되고 올라가도 안 되지 않을까? 어 뭐가 올라왔어. 뭐야? 어? 어 나갔어! 아 이거 함부로 누르면 안 되네 이거. 코어가 노란색이 됐어. 그러면서 떨고 있지? 아까는 흰색이었는데? 아 이게 전기 그거구나. 홀라이트가 이거구나. 이거 충전되죠 이제? 아 충전되고 사용. 오 마이. 그럼 아까 내가 왼쪽이 여기 나왔을 때 이게 충전이 안 돼가지고 사용을 못했던 거야. 막았어야 됐는데. 근데 왜 코어 템포 자꾸 노란색이지? 얘 불안하게? 음악 나오네. 음악 소리 살짝 들리네. 왔다. 뭐야? 없는데? 왼쪽인데? 사라진 다음에 온 건가? 왔어. 오케이! 아 근데 코어 템포 빨개졌어. 피지 넣고. 아 이거 넣어줘야 되겠다. 이거 펌프가 필요한 거야. 아 이제 내려가네. 빨간색이 되면 안 돼. 근데 이거 3번에 대한 이 빨간 버튼도 뭔가 애니메트로스를 잡기 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냥 누르는 게 아니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파워가 줄고 있지? 다시 올리자. 오기 전에 미리 충전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자루에 없었는데? 처음에는 전기를 조금 아끼자고. 프레디 피자 가게를 자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1시나 2시까지는 잘 안 와요. 아무래도 첫째 날 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기를 조금 키핑을 하다가. 뭐야 왜 12시야? 아 이제 되는구나. 아 나 전기 끄면 시간도 멈추는 줄. 뭔가 지지지했어. 어? 뭐야 얘는? 뭐 이게 조그매? 뭐 조그만 게 하나가 나타났다가 새로 사라졌어. 나타났어. 그러면 아직 있지? 알았지? 사라짐? 여기 왔어? 다른 데는 안 보이거든? 왔다. 오케이. 파워 채우고 갔다가 바로 오진 않겠지. 첫째 날 밤인데. 아니 또 3시 40 이제 4시 다 돼가네. 홀라이트는 꺼주고. 오른쪽에서 오는데? 켜야겠다. 그리고 아, 얘가 왼쪽에 오른쪽 다 오네.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왼쪽만 신경 쓰다가 죽었구나. 오른쪽에서도 와. 일단 간 보고 있거든. 안 오고 있거든. 왔다. 오케이. 그니까 조그만 녀석 얘 보였는데 얘는 안 움직이거든 1번에서. 자 54분 5시 24분 27 28분 어 왼쪽에 왔다. 겁내 자주 오네 친구. 왔어. 나이스 클리어. 일단 첫 번째 날 밤은 집게 애니메트로닉스와의 1대1 거의 1대1인데 이틀 밤 바로 가보도록 하죠. 오! 두 마리 시작. 하나 사라짐. 이쪽에 있다. 왼쪽에 왔어. 얘는 안 움직여요 근데. 뭐야 이거. 미스피죠? 노출? 뭐에 노출된 거지? 눌러지지 않는데. 나 왼쪽 얘부터 맞고. 왔어. 이 웃음소리가 테이프에서 나온 소리 같아. 이거. 어? 뭐야 누가 전기 껐어. 만약에 왼쪽에 얘가 와있는데 전기가 나가면 대략 난감이라는 얘기. 왔다. 또 왼쪽 되게 자주 오는데? 똑같어. 뭐야 얘 두 명이나 줄 서있어 지금. 왔어. 아 파워. 왔어. 아니네? 뭐야 얘 또! 어?
뭐야 천탁에서 갑툭튀. 오 마이. 뒤돌아봐도 안 됐거든? 그리고 이 익스피저라는 게 막 줄어들었어 게이지가. 어 왔어. 와 전기 끄면 얘가 빨리 와. 방사능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거든? 얘가 오면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위. 환풍구, 아 환풍구 안에 벤트 오네, 벤트 오네.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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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이랑 벤트. 카리스마. 누가 먼저 오는 거야? 왔어. 오케이, 벤트. 그럼 오른쪽. 오른쪽 스펀지 봐. 그럼 얘가 징징인가 보다. 지금 이게 애니메트로니스 캐릭터로 좀 만든 거거든요. 애니메트로니스를. 뭐 탔어, 뭐 탔어, 탔어.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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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 왔는데? 왼쪽에도 왔는데? 쓰리 쿠션 다마금? 이거 안 차는데 익스퓨즈가? 이거 떨어지면 죽나보다. 실피 나왔네 실피. 벤트에서 튀어나오기 전에 미리 전원을 내려야지 얘가 두 번째 오게 되면 이거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5시다 5시 넘었다. 어 뭐야 지저분한데 여기? 사라졌어 하나. 얘 한번 막으면 클리어 각인데? 안 오지. 지지직거린다고 무조건 움직이는 게 아니야. 지지직거리면 움직이는 건데 얘는 지지직거릴 때 안 움직일 때도 있어. 클리어! 3일 밤? 3일 밤 뭐가 나올까? 초반에 끕시다. 아무것도 없죠? 꺼. 어 뭐야 얘? 뭐냐니? 귀여워. 야, 이 녀석이 내 전기 먹고 있었네. 어쩐지 전기가 막 달거나 아니면 이게 누군가 탁탁 끄던데 얘가 끄는 거였구나. 플랑크톤? 얘네들은 스폰지밥이랑 그 집게 애니메토리스는 좌우할 거 없이 아무데서나 올 수 있는 것 같아. 정해진 건 아니고. 보통 치카는 뭐 오른쪽, 본인은 왼쪽 이랬는데 얘네들은 그냥 좌우 상관없이 와요. 왼쪽에 이제 문에 섰자? 나왔거든? 어? 섰어. 왔어. 왔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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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왔어. 뭔가 두르릉 소리가 났다고. 아 이거 웃음소리가 플랑크톤 웃음소리네.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갉아먹든가. 이건 또 뭐야? 코어 헬스? 뭐 자꾸 붙어? 뭐야 또 왜 뻗으러 자고 있어? 있나? 여기 바뀌네 여기가. 장소가 바뀌어요. 아까랑 틀려. 왼쪽에 왔어. 어 이거 맞아 이거 챙겨야지. 여기 있구나. 아 웃음소리 뒤에 있구나. 어? 벤트도 왔는데? 또 왔어. 오른쪽에 둘? 벤트 하나? 왔어. 벤트? 어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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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온라인? 타임 굿? 뭐야 헬스 뭐야? 어 여기 먹고 있네? 왔어. 나이스. 뭐야 왜 또 꺼졌어. 왔다 정신없네. 정상. 오케이 파워 좀. 왔어. 굿잡 굿잡. 밴드 있는데. 코어 헬스도 한번 달기 시작하면 안 차네요. 웃음소리 꺼. 이거는 조금 플란티랑 비슷하다. 어? 왼쪽? 헷갈렸네. 뒤에 있다고 웃음소리가 무조건 나는 건 아니구나. 파워 굿. 벤트만 막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파워. 그리고 5번 코어 봐야 되지. 뭔가 왔네? 써볼까? 어 사라졌어. 싸니까 사라졌어. 그러면서 클리어.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쏘는 것도 괜찮은 거죠? 좋아. 4일 밤. 이 녀석. 코어도 잘 봐야 돼. 코어. 코어 접근하면 눌러야 돼. 대신에 눌름과 동시에 전원이 다 나가고 피즈도 갈아 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헬스 떴다. 오케이. 뭐지? 오 얘 처음 보는 애인데? 독특하게 생겼는데? 파워 부족한데?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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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다. 아 왠지 온 것 같은데? 아! 아 쏠걸. 아!
동시에 왔을 때가 문제인 거야. 동시에. 어 이게 4번이 이게 캐릭터가 누워있는 캐릭터가 움직이네. 얘가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이 스푸즈가 빨리 뜨네? 1시, 2시도 안 되는데 뜨네? 이것도 랜덤인가 보다. 왔어? 어, 뭐? 테이프 미싱? 테이프 훔쳐갔어! 뭐야? 아, 얘가 테이프 훔쳐갔네. 징징이 눈에 불 들어왔다. 뭐야, 테이프도 훔쳐가. 아, 플라크톤 잘 봐야 돼, 플라크톤. 봐봐, 아까는 없었잖아. 징징이랑 뚱이 없었는데, 아까 여기 나타났어. 눈에 빨간색 불 켜고, 그지? 그러면서 테이프가 사라졌어. 그러면 얘가 웃을 때, 어딘가에 지금 근처에 있다는 얘기야. 요주의 인물이네, 여기서. 테이프도 잘 봐야 돼. 훔쳐가는지. 코어도 신경 써야 되고요. 나 집에 갔다. 빨리 오죠? 챙기고, 한 발이 안 보이고. 오른쪽 어디 있지? 어? 얘 생겼어. 뚱이 생겼네. 눈에 빨간 불 켰네. 맞지? 사라졌어. 아, 불을 끄니까 나타나네. 어우. 또 왔어. 우후. 사면한다. 잘 봐, 끄잖아? 여기 스펀지 봐. 빨간 불 들어와 있지. 코어. 예스. 테이프 똑같어. 환풍구? 확실히 사이밤 되니까 되게 자주 나오네. 자, 깔끔, 오케이. 뭐야, 아우, 내 거 다 훔쳐갔네. 파워를. 플라크톤이 파워도 훔쳐가네. 야, 이 도둑놈아. 훔쳐가지 마, 이 도둑놈아. 아이, 조만한 게 이거 제일 까다롭네, 이거. 아, 이거 확인해줘야 돼, 여기도. 다 훔쳐갔어. 꽤 많았거든? 자꾸 삥삥거려, 이거. 어, 왔다. 가. 뭐야, 정신없어. 막았어. 와, 클리어. 와. 야, 5일 밤 이거 클리어 하면 엔딩 강인가? 어? 뭐미? 뭐야? 완전 다 박살났어. 얘 머리 떨어졌네? 벤트 누가 타? 얼. 테이프도 완전 고장났어. 뭐야? 왓? 이 스피즈가 왜 올라오지? 파워를 꺼도 들어왔는데? 아, 얘가 오면 얘가 지지직거리는구나. 알려주는 거네, 그러면. 거의 한 번 오는데? 딴 녀석이 오네, 이제? 아, 집게가 오는구나. 집게야, 다 집게. 그치, 다 집게야, 이제. 이봐. 해킹 프로그램도 집게고. 이쪽. 오죠. 오죠. 한포 다 들어왔네? 오죠. 오른쪽. 또 오른쪽. 어? 피했어. 왼쪽? 한 번. 또 생겼다. 코어.
예스. 왼쪽 피했어. 오른쪽. 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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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왼쪽 오른쪽 하면서 피하기도 하거든? 세니티는 뭐야? 인세니티? 와, 이게 바뀌는구나. 세니티 나오면 죽는구나. 아, 엄청 빨리, 빨리 해야 돼. 엄청 빨리, 빨리. 일단, 미리 써야 돼. 지금. 당하기 전에. 살짝 먼저. 소리가 좀 애매하다. 바람 소리 때문에. 아픈 거? 뭐죠? 거의 안 맞았어요, 이번에. 또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오케이. 좋다, 좋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오케이. 거의 안 맞고 있어. 그렇죠. 자, 지금까지 퍼펙트 하거든. 환불 못한다. 와, 땡큐, 땡큐. 아픈 거, 아픈 거.
나이스! 엔딩? Hello, hello. 어? I always wondered why you answered the phone like that. 뭐야 갑자기? 이 맑은 바다는? You know, I wasn't sure this was how the story would end. Hell, I barely even believe any of it happened at all. I was broke, living in LA, and I accepted a job with shit pay just to make rent. Man, does that sound like the start of a B-grade horror flick? Doesn't make it much better that I was in a Nickelodeon-themed restaurant. Honestly, I'd have made more money if I took the ad and wrote the movie. 2층 바이킹. Nope. Instead, I called them up and aced the interview. 아, 역시 K가 아주 세계적으로. 와, 저기 뒤 한글 점프 보트. Apparently, the whole thing was caused by this one guy with ties to TBS. I think he and Eugene from Viacom have been feuding privately.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네요. 세계적으로. After the incident in the power plant, I woke up 3 months later in Iceland. Apparently, I made a break for it after you went psycho and got away. I still don't know how. I got picked up by a fisherman and his crew. I tried to tell my story, but, of course, no one believed me. How could they? I was stalked halfway across the ocean by SpongeBob characters. What else am I supposed to say? I still think I'm insane just writing this, but I don't even think I could make this up if I desperately wanted to. I had myself admitted as soon as I got back to the States. The night terrors just wouldn't stop, and I needed all the help I could get. I could see its face, your face, whenever I closed my eyes or walked into a dark room. How screwed up is that? Well, it's no matter now, I hope. The doc's given me the go-ahead to be discharged. Thankfully, they've got a job lined up for me. I'm a night guard. Jesus, why did I even say yes to that? Well, it should be fine. I'm just watching a mall in some backwater town in Oregon. Myriad Square Gardens, I think it's called. Hopefully no more mascots, no more robots, and no more fear. Anyway, this is my last journal entry from the hospital, so wish me luck back out in the wide world. From the Journal of Eli Floyd, former night guard at the Krusty Krab-themed restaurant in Santa Monica, May 9th, 2007. Adios, Hammerhead. 야, 이렇게 엔딩이구나. 여기서 이제 일을 했던 거에 대한 자신의 그 회상 같아요. 병원 치료도 막 받았던 것 같고 회의록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TV로 보고 있었어? 누가 보고 있었지? 내가 여기서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누가 제3자가 보고 있어. 별 하나 땄고요. 에스트라 떴네. 에스트라 볼까? 모델도 있고 나이트메어 나이트도 있고 챌린지 나이트 있고. 챌린지 나이트는 뭐야? 아, 이건 그냥 첫날 밤부터 하는 거구나. 일단 모델 비워 볼까? 캐릭터에 대한 이름은 아, 얘가 해머헤드구나. 집게리아가 아니고 해머헤드였어. 하지만 집게에는 맞네. 뭔가 뒤에 꼬리가 물고기인가? 물고기 같기도 하고요. 얘가 더 아말감. 뚱뚱이랑 스폰지밥을 반반씩 섞었네. 우, 뒤에가 이렇게 길었어? 못 봤네? 뒤에 전선도 이렇게 끊어져 있고. 이빨이 났는데 거기에 또 뭔가 뾰족한 이빨이 또 났어. 그리고 스키드워드, 징징이. 아, 얘가 징징이였구나, 벤트가.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었어요. 징징이네. 샌디? 뭐지? 얘 한 번도 못 받은 것 같은데? 물통을 뒤집어 쓰고, 부끄러움이 많은가? 플랑크톤. 아, 얘 진짜 귀여웠어. 테이프도 훔치고 전원도 가끔 내리고 전기도 잡아먹고 그랬던 친구죠. 스폰지밥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는데 팬텀 스폰지밥이네. 먹물을 뒤집어 썼는데 한 번도 직접적인 갑툭튀는 없었지만 불 껐을 때 그 테이프 근처에 있었던 거. 패트릭 얘도 뚱뚱이도 눈에 불 빨간 불 켜고 테이프 근처에 있었죠. 그러니까 테이프를 안 켜면 나오는 것 같아. 찡찡이 얘도 팬텀. 기름을 뒤집어 쓰면 팬텀이 되나 봐. 이건 뭐지? 아, 이건 이거 빼는 거고. 점프스케이 해볼까? 오메 깜짝이요. 우와, 세 마리가 나오네. 얘도? 아, 얘는 팀이야, 팀. 얘는 갑툭튀 없고요. 얘는? 아, 소리는 다 똑같네. 잠깐만.
어? 아, 모자를 썼다가 벗었다가. 얘가 아마 그 중간에 그 핵! 핵을 건드리는 그거였던 것 같아. 얘는? 갑툭튀? 어, 얘한테도 갑툭튀 한 번도 안 당했다. 얘한테 아주 제일 많이 당했고. 캐릭터들. 좋아요. 파이브 나이트의 크러스트비 크랩스 3. 공포의 스폰지 밥과 프레디의 피자 가게를 합친. 그러면서도 약간 프론티 좀 느낌도 나고. 빰! 한 소리. 약간 효과음도 좀 비슷했죠? 어, 재밌었고요. 블레이드 위바였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위바!